근데 나 10, 아... 나는 형 몇 점인데? 14점이에요. 저는 14점. 10점, 12점, 14점. 쇼게임이기 때문에 그 4점 차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거기에 초구까지 드리는데. 아, 열을 안 받았어요? 아. 아, 두께이 꼴등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그래야 재밌는데? 응? 아, 13점이라고? 아니지. 3분의 1이면은 12점씩 하면 36점이잖아. 곱하기 3 하면. 나는 14점이고, 반올림해서. 나는 14점. 아. 둘이 뭔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지금 뭐 야부리 까고 있어요 지금. 야야야 응. 우리 해커 잡자 어? 응? 해커 잡자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순서는 제가 임의로 짰습니다. 뭔데? 제가 초구, 해커 2구, 왜? 탕달 3구. 왜? 탕달이 제 뒤에는 쓰기 싫답니다. 아 그래요? 공이 어렵다고. 아 진짜? 네. 뭐 그런 것도 해? 뭐지 뭐 아무렇게나 하는구만 막. 아니 뭐 2부로 준다니까? 서비스로? 응? 2부로 준다고. 뭐라고? 2부로 준대. 뭐 2부가 뭐 좋아? 그리고 왜 2부를 줄 수 있냐면은 당당한 멘트도 맞아. 왜냐? 원래 내가 해커를 이겨가지고 난 안 샀어. 그지? 그 다음에 해커랑 당달하고 쳐야 돼. 근데 당달이 이겼어. 그럼 누가 사야 돼? 밥을 원래. 형이. 왜 내가 사야 돼? 나는 1등은 뭔데? 그냥 형이 사. 싫어. 뭐 아무 뭐 이것도 저것도 없죠? 아니 제가 초보예요. 근데 나는 5점 게임인 줄 알았어. 착각했어 내가 지금. 내가 착각했어. 난 5점 게임인 줄 알았어 지금. 왜 5점이야? 그러니까 나 5점, 6점, 7점이야. 야 줄 알았어. 5점 게임을 하는데 초구 달라고 앙탈 부린 거였어? 아니 아까 누가 5, 6점이라고 그러다 그 생각이 갖고 내가 초구 달라고 했거든? 아, 치자고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용서합시다. 이해합시다. 두께씨 왜 그래? 표정이 이해한 표정이 아닌데. 눈을 보면서 나 눈을 이기려고. 뭐야? 누구 잡아먹을 것 같은 표정으로 이해합시다를 하면 어떡해?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예. 자, 사랑합니다. 예. 안 짧아? 야, 되네. 아, 팔로우? 1점. 자, 여기서 두께씨가 초구에 몇 점을 칠지. 자, 또 쳤어요. 2점. 야, 큰일 났다. 이러면서 공 열렸네. 잘못됐네. 아, 나 진짜. 이거는 지금 최소 앞으로 3점, 2점은 더 칠 공이죠. 최소 2점은. 야, 거의 먹었네. 두께씨가. 순댓국. 자, 3점. 야, 자, 초구가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예? 초구가 이렇게 큰 거예요. 자, 학구 얇게 치면은 또 포지션이죠. 자동 포지션, 이거는. 자동 포지션. 아, 4점. 두께씨가 진짜 좋아졌네. 네? 또 우라는 또 맞아 있잖아. 야, 뭐 한 큐에 끝날 것 같은 기세인데 이거는. 길지 이거. 길지. 살짝 길지. 길지? 살짝 많이 길었네. 팔로우? 자, 4점. 자, 여기서 저는 자, 7공이 자,
자, 하얀공 우라를 치면은 될란가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코너 깊숙이 박아서. 어우, 좋구요. 자, 이러면 비껴치기가 나와야 돼. 그렇죠. 비껴치기를 치는데, 내 공을 얇게 따닥만 안 나오면 되니까, 부드럽게. 좋구요. 자, 몇 점 쳤지? 두 개씩 4점 쳤으니까, 저는 여기서 한 최소 3점을 쳐야 되겠죠? 자, 얇게 학구를 끌어서 치면 되겠죠. 5시 방향을 치고. 스트로크는 숏 발로. 자, 3점 이러면서 공이 또 열렸네. 자, 흰 공 학구를 안쪽으로 부드럽게 쳐서 많이 도망가지 않는 흰 비합으로. 그럼 오픈 브릿지하고 툭 치면 되겠네요. 자, 많이 도망가지 않게끔 살짝 쳐놓는 거고, 바닥에 이물질이 있어요. 1시 반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렇지, 키스만 빠지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아, 좋습니다. 야, 저기 있었네. 자, 6점 쳤고요. 이러면서 공이 살짝 어려운데, 자, 짱꼴라를 짧게 쳐서 이렇게 쳐볼게요. 자, 여기 센터로 날아오는 각도를 쟀는데 코너 깊숙이 박아야 돼. 남을 데가 없다! 이 공을 생각을 하고 회전 맥시멈을 주고 살짝 찍어치는 느낌으로 큐 각도 이렇게 만들고. 자, 여기서 퉁! 아, 새 공이네. 이거 맞았었으면 한 큐였다. 야, 당달령 힘든 경기 하는 거죠. 지금 4점, 6점 맞고 시작하니까. 와, 키스가 저렇게 빠지고 올라오면서 맞으면. 자, 여기서 당달령도 PPP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최소 3, 4점은 칠 것 같아요. 두께씨가 4점 쳐갖고 분위기 좋았는데 여기서 뭐야. 야, 뭐야. 자, 1점, 4점, 6점, 1점을 쳤습니다. 두께씨가 이러면서 공이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뭘 치려고 그러는 건지. 오마옷이 짧게 플러스2 시스템을 본 거예요, 지금. 저 먼 거리에서 회전을 많이 주고 속도를 줄여서. 얍! 야, 잘 쳤다. 야. 자, 이러면서 5점 남았습니다. 들으셨죠? 5점 남고 포지션 열렸어요. 거의 뭐 두께씨는 낮다고 봐야 됩니다. 뭐 좀 부드럽게 치면은 뭐 1접구 내려오고 내공 이렇게 맞고 좋죠? 자, 나머지 4점 이러면서 PPP. 맞아 있죠, 이 공은. 오, 절봉이 나왔다. 자, 철봉이 한 명 추가요. 철봉이 나왔어요. 자, 이러면서 저한테 공이 열렸는데 그리 쉽지는 않아요. 양방으로 치기에는 각이 1접구가 키스가 날 수 있으니까. 자, 그래도 길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키스만 빠지면 되는데. 이렇게 치면 빠질 데가 없죠? 자, 부드럽게 쳐놨기 때문에 공이 부드럽게 맞아주면서 PPP. 자, 이러면서 왼쪽으로 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칠 수도 있고. 자, 이제 컨트롤이 좀 되니까 왼쪽 노란 공을 툭 치려고 했는데 어렵네. 자, 그냥 두껍게 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쳐놔서 어우 잘 맞았어 이 덕후가 이러면 또 TTT 좋죠? 이 덕후가 잘 맞았으니까 야 오마오시 코너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회전을 너무 안 주면 안 되고 한 12시 반 정도에서 10분 정도 코너 깊숙이 이렇게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 됩니다 회전을 조금은 주셨어야 돼요 그러면서 PPP 아 그렇게 쉬운 공도 아니에요 저도 5점 남았습니다 자 노란 공 치는 건 패스 자 오마호시를 쳐보겠습니다 요 사이로만 빠지는데 치고 나서 기도를 잘하면 됩니다 기도 이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됩니다 기도 그렇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4점 남고요 자 이러면 노란 공을 치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빨간 공을 치기에도 어려운데 짱골로 한번 쳐볼게요 3쿠션으로 내 공을 얇게 끌어보겠습니다 너무 얇은 두께는 아니고 뒤로 살짝 후진 이렇게 근데 회전량이 빠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가서 뒤로 얍! 2큐 5점 좋고요 2큐 10점 좋고요 좋아요 아, 지렸다. 나이스. 아, 지렸네. 잘 쳤네, 이거. 빵꾸. 자, 당달령은 나머지 10점. 아우, 너무 많이 걸었다. 야, 자, 엎드렸을 때는 조용히 있어 줄게요. 네, 형들한테 혼날 수도 있으니까. 이미 뭐 승부는 기울어졌다 봐야지. 야, 두께샷에 공이 잘 가네. 어? 너무 잘 가네. 와, 맞아요. 있죠, 뭐. 이거는 뭐. 파이브 쿠션으로 쳐야죠, 파이브 쿠션. 잘 쳤네. 확실하게 끌어놨네. 자, 이러면 나머지 3점. 자. 또 학구를 치는데 뭐 다이렉트로 치겠죠 맞으면 거의 끝났다 봐야 됩니다 잘 쳤네 아 좋아졌네 진짜 두께씨가 많이 좋아졌네 대가씨 이기는 이유가 있었네 야 나머지 1점입니다 지금 3이닝에 9점을 쳤어요 초구의 힘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살짝 긴 듯? 안깁니까? 안깁니까? 야 뭐 앞에서 무슨 이상한 세리머니를 하고 들어갔어요 지금 자 이러면은 두께씨는 났고요 저는 4점 남았는데 뭐 여러분, 오래 지났으니까 이번 여러분, 끝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켰는데 지금 미리 말하는데 해커 마이크 끄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은 몰라요. 마이크 껐는지 안 껐는지 혼자 헛소리 하고 있을 거예요. 놔두세요, 그냥. 해커 마이크 끄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이겼습니다. 초구 잡고 3이닝 쉽죠, 뭐 이거 쉽죠. 뭐 지금 해커 혼자 헛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듣는데. 차. 뭐 이제 본인이 끈대요. 아 초구 잡아주면 뭐 괜찮죠. 원래 그림은 당달이 제 뒤에 안 서고 삼바로 쓰고 어? 삼바로 쓰고 원래. 아니 내 마이크를 끄고 어? 마이크를 키셨어야죠. 무슨 말이죠? 내 마이크 잡고 있었잖아요. 나 껐었어 들어가서 조용히 껐지 너 혼자 혼자 헛소리 하고 아 그렇구나 거의 근데 와 써 쩔리네 그걸 발견하네 아 아 원래 그림은 뭐였냐면 제가 치고
해커 디펜스를 하고 당달을 치고 나가고 해서 둘이 빠지고 해커가 지는 그림이었는데 와 초구를 6점을 쳐버리네. 아 초구를 6점 쳐가지고 갑자기 뒤집어졌어요. 뭐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감사합니다. 870806님. 야 진짜 당달아 한번 이겨라 여기서. 한번 이겨라 진짜 진짜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아 여러분 지금부터는 편파 응원하겠습니다. 당달 편파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못생기고 말고 필요 없어. 오늘은 당구만 잘 치면 돼요. 오늘은 편파 방송 하겠습니다. 자 꼬미 회전 좋고요 좋고요. 자 나머지 6점 6대4 가능해. 실수만 하지 마라 진짜. 실수만 진짜 실수만 하지 마라 진짜. 감사합니다. 자 실수만 하지 마라. 자 뒤로 노란 거 빨리 나가고 빨리 나가고 빨리 나가고 빨리 나가고 빨리 나가고. 그렇지 좋아요. 자 와 조금 난해하죠. 학군은 없고 하우스큐 치고 있어. 하우스큐. 아 이거 어려워 여러분. 자 이제 5마우 칠 건데 1적구를 이렇게 뺄지 잘 봐야 돼요. 아 1적구 아이고 얇았어. 얇았어요. 이게 뭐냐 하우스큐의 약점 아니겠습니다. 멀리 있는 거 쳤는데 커브가 일어나서 얇게 맞은 거지. 아 그래요? 5점? 5대 4. 아 근데 공이 열렸어. 여기서 잘못되면 끝날 것 같은데. 당달아 진짜 이겨라. 네 이겨라 당달아. 저 내일 1등 못할 것 같아 느낌은. 내일 1등 한번 해라. 아니 내일 1등이 돼. 이겨라 한 번만. 이겨야 한다. 아예 어깨 뽕까지는 아니고 여러분. 초구 잡았는데 못 이기면 안 되죠. 초구 잡았으면 몇 점은 쳐야죠. 그나마 3이닝에 이겼다는 걸.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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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거기서 삐삐를 쳐갖고 공이 튀어나와버려. 뭔 삐삐가 와 거기서. 참 될 양반은 되죠? 절봉이 추가요? 절봉이 추가? 당달아 여기서 한번 보내자. 여기서 한번 끝내자. 여기서 끝내면 할 말 없어. 5점 치면 5점 무사마리 한번 가자. 자 큐 푸들었어요. 쫑 어떻게 빼나 잘 보세요 여러분. 쫑 어떻게 빼나 잘 봐요. 나 어떻게 된 거니? 쫑 어떻게 빼는 거 알려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니? 왜 쫑났니 이게? 더 얇게 갔어야 돼 여러분. 더 얇게 가서 이 사이로 뺐어야 돼 이렇게. 접시 치죠? 회전 접시 두께만 잘 적용하면 돼요. 됐어. 자 가자. 내가 당달이다. 한번 보여줘라. 내가 당달이다. 열린 건 아니에요. 좀 어려워. 근데 지금 당달은 커브로 칠 겁니다. 커브로 제 공이 지나가기 전에 내 공이 먼저 누를 수도 있는데 누르르 각이 나올지 모르겠어. 누를 각이 나올지 안 모르겠어 지금. 퀴즈를 먼저 가는 겁니다. 제 공이 먼저. 아 두꺼웠어요. 이게 뭐냐, 이런 게 큐 연장이 자기 거에 한다.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면 따고 지나갔으면 충분했어요. 짧게 이렇게. 근데 이게 연장 탓이야. 끝났네. 끝났어. 나머지 1점. 이거 뭐 지면은 후구 달라고 해야지. 후구 막수 해버리네. 후구 안 주네. 잘 쳤습니다. 여러분 고수도 본인의 큐가 아니면
이런 데서 알수를 정확하게 실수를 한다. 개인큐는 중요하다. 근데 개인큐가 없어서 그러지. 개인큐가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두께스가 1등으로 빠져나가네요. 아, 그 초구에 4점을 찍으니까 나머지 욕점밖에 안 남지. 어, 후구. 인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당달령 스타일이에요. 네. 아, 후구 가도 돼요. 당달이 다치면 다시 해커랑 둘이 또 치하는 형이랑 같이 해야지. 나는 이닝을 빨리 끝났잖아. 그 이닝이 안 끝났잖아. 아니 그 이닝이 전부 다 끝났어. 후구가 인정이지. 당구 답답하게 나머지 2점인가 남았잖아. 그치? 뭔 어? 견소리야 또 여기서 한 갑자기. 한번 하자 형. 안 돼. 어? 안 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한번 하자. 아이고 그래도 오늘은 다행이네. 좋네.